사실 이번에는 요번에 그 영빈관을 옮긴다. 막 이것 때문에 논란이 상당히 많아요. 그쵸. 영빈관을 도대체 왜 옮기는 거예요? 무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일단 영빈관을 떠나서 청와대 자체를 옮기는 것 자체가 옛날에 청와대 자리가 풍수지리학적으로 말로가 좋지 않다. 그래서 풍수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옮기니 많이 그런 말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청와대 자체를 옮기게 되면 그만한 예산안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심들 이런 거를 봐야 되기 때문에 누가 설사 움직이지를 못했던 부분도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영빈관을 옮긴다는 것 자체가 왜 그러냐면은 청와대에 기본적으로 있는 영빈관을 쓰기로 했어. 그래서 원래 쓰기로 하고 그래서 원래 청와대를 국방부 옮길 때 그 예산을 편성을 안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영빈관까지 같이 국방부 있는 자리에 영빈관을 짓겠다 하면서 예산안이 지금 878억 더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혈세를 너무 많이 쓰게 되고 또 기본 예산 편성에 처음에 옮길 때 그보다는 지금 눈덩이처럼 너무 많이 부러져 있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돈도 너무 많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는 지금 야당에서 그거를 물고 늘어지는 거야. 근데 물고 늘어져야 되는 게 맞아요. 아, 그래요? 응, 물고 늘어지는 거 맞지. 왜냐면은 왜 눈 가리고 아웅 하고 있잖아, 지금.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려고 하잖아. 왜? 우리 국민들은 모르고 민심들은 어디 가고 없고 자기들가 원하고 자기들 필요한 것만 자꾸 하려고 있잖아. 그 뭐지? 청와대 옮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영빈관 옮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대통령 관저부터 시작해서 이게 너무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야. 들춰지지는 않고 자꾸 숨기려고만 하고 숨기면서 자기들 할 거는 다 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잘못됐다고 봐, 정말. 근데 이제 무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옮기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요. 무당의 입장으로 봤을 적에는 움직이는 게 좋다고 볼 수가 없어요. 모르겠어요. 김건희 여사가 어떤 사람들한테, 어떤 무당한테, 어떤 만신한테, 어떤 스님한테, 어떤 돌팔이한테 미쳐서 그렇게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나의 국민으로서 무당을 떠나서 국민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움직이지 않는 게 맞죠. 그 돈이 있다 그러면 차라리 지금 현재 수혜 입은 분들한테 지금 현재 제대로 그 보조도 못하고 있고 그리고 강원도 화재로 인해서 산불로 인해가지고 거기도 제대로 보조를 하지를 못하고 있고 그 돈이 있다 그러면 차라리 지금 국민들한테 민심을 조금 달래는 데 써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무당으로서도 봤을 적에는 지금 아직은 시국이 그런 시국이 아니라고 봅니다. 시국을 따라서 대기본적인 나라의 구분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너무 급해. 너무 성급하고 너무 급해. 서로 이거를 민심들한테 전혀 이걸 해주지 못하는, 어우르지 못하는 꼭 내 눈앞에 있는 것만 자꾸 보잖아. 너무 아니란 생각. 이거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럼 기존에 지금 청와대라든지 영빈관이 있던 자리가 풍수적으로는 좋아요? 아, 풍수적으로 일단은 인왕산 뒤를 끼고 있고 지리학적으로 굉장히 좋은 지리학적이죠. 근데 이 청와대가 약간만 털어서 왼쪽으로 틀어서 있었다 그러면은 해가 뜨는 쪽을 바라보긴 하지만 거기서 조금만 더 틀어서 있었다 그러면은 청와대에 있으면서 많은 몰살과 많은 사람들의 공격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줄일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방향만 조금 틀었으면 좋았을 건데 이게 완전히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는 별로입니다.